살자는 못 바꿔도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여태까지 그게 안 돼가지고 녹화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나 바꿀래. 뭘 바꾸실래? 나 외국어가 너무 안 돼. 그럼 노력을 하세요. 아니 그 유전자 때문이에요. 아니 공부하면 돼요. 교수님 그럼 제가 만약에 언어 능력 있는 유전자를 몸에 주입해요. 그럼 언어 능력 생겨요? 뇌세포를 다 바꿔야 되니까 뇌세포를 다 바꿔야 되니까 주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교수님. 너무 독하시다 멘트가. 뇌세포를 다 긁어내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 긁어내고 일단. 그럼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다 긁어내고 일단. 그 사실 되게 꽃미남이신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럽네요. 사람이 늙는 것도 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노화에 대한 거를 딱 끄집어내면은 궁극적으로는 불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DNA에 계속 손상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제 우리 몸에는 사실 그 고장난 DNA를 고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시스템을 꺼버리거든요. 끄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살, 30살 때 번식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 개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DNA 복구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시스템을 되돌린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너무 무섭다.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그러면 인간의 그런 유전 형질을 싹 다 바꿔가지고 뭔가 새로운 유전 형질을 또 발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유전자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몇 가지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다른 걸 껴놓으면 레고 블록을 빼서 다른 블록으로 껴면 끼면. 어떨까? 아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게 바로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입니다. 가위요? 가위처럼 레고를 하나 빼는 게? 레고를 잘라서 요거를 다른 걸 갖다 붙이자. 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있어요. 이게 3세대 유전자 가위인데 그게 지금 가능한 기술입니까, 교수님? 네, 가능한 기술이고요. 이게 원래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주된 적은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마다 세균이 싸워야 되는데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있다가 잘라내는 그 시스템을 세균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 발견한 건 사실은 이제 그 요거트 회사에서 찾게 됐는데 요거트는 이제 유산균을 많이 키우잖아요. 유산균을 자꾸 공격하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찾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말 유전자 가위처럼 써보니까 효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체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됐죠. 당시 과학계에서는 정말 저도 느낌에 이거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중요한 기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기억을 했던. 근데 그게 2012년인데 2020년에 노벨상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정균 교수님이 유전으로 결정되는 거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뭐 외국어 잘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우리 애는 그런 거 다 잘하는 걸로 만들 거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면 그러면 또 어떠한 애들이 태어날 수 있냐면 얘는 전투만 하는 애로 그리고 얘는 허드렛 일 이런 일만 하는 애로 만들 거야. 이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나쁜 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특화된 애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015년에 그 회의가 있었고요. 그 국제 유전자 편집 정상회의에서 그 후대로 넘어가는,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금지하기로 그때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It's an incredibly complex process. Advances in conventional treatments, and perhaps we're going to see significant advances in somatic gene therapy, will now allow many more such patients to reach breeding age and want to have children. But I wish there were clearer ethical guidelines for scientists not to. The issues here are so much more ethical and moral issues rather than purely scientific issues. 지금 합의된 내용은 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는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이유는 뭐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뭐 기형으로 나온다든가 이상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현재도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만 했는데 엉뚱한 문제가 그 유전자 편집한 것이 끼치게 될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병을 얻게 된다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아직 그러니까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더 좋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상대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아이 근데 이럴 때 금지된 거 하는 애들이 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데 실험실에서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예요. 판단을 못 하니까 그때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유전자 편집을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성공했다. 근데 사실 이게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합의를 하고 해야지. 네. 이분은 인류 최초 유전자 편집을 시도한 과학자로 타이틀을 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뭘 했냐면 그 아빠가 에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 아빠와 엄마의 아이를 에이즈가 발현되는 그 부분을 편집해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탄생하게 내가 도와줬다 하고 당당하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학회에 발표하러 나온 겁니다. We edited non-viable embryos and established two embryonic stem cells. So Lulu and Nala were born normal and healthy. Children, and they don't have that autonomy. How did you done the ethics review? 아니 봐봐 네. 말 진짜 안 듣게 생겼어. 진짜 안 듣게 생겼어. 네. 그 자리에 교수님이 안 갔어요? 학회?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거길 안 가면 어떡해요. 가서 허젠쿠이 잡들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결국 징역형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고 얼마나 출소, 살았어요? 3년을 살고 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쌍둥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새로운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치료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근육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딱 하나거든요. 그럼 그 경우는 이제 근육에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죠. 혹은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경우에 눈에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은 이미 시중에 약이 나와 있습니다.
저 교수님께 궁금한 게 그렇게 편집된 유전자는 그러면은 바뀐 상태로 자녀에게 전해지나요? 아니면 나만 편집된 거고 다시 자녀를 낳으면 원래 유전자로 전해지나요? 자손에게 간다는 거는 정자와 난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주사하는 거는 치료 목적으로 자기만 고쳐지는 거지 다른 몸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자, 난자, 생식세포에도 영향을 안 받죠. 그러면 내 눈과 관련된 무언가를 가져와서 체외에서 편집을 하고 다시 주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그 부분이 변하는 거예요? 크리스퍼에 필요한 그 카스9이라는 단백질, 그 유전자로 가게끔 만들어진 RNA, DNA 이거를 그냥 직접 눈에 넣는 거예요. 눈 세포 안에. 그럼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그 해당 유전자를 바꿔버립니다. 그 바뀐 거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부자들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부자들의 자손만 정말 우량한 좋은 유전자를 대대로, 가질 수 있다? 대대로. 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 맞추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위너와 루저가 명확하게 그치. 구분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양성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유전자 양극화가 맞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 아니고 뭐 역사적으로도 상류층을 왜 상류층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사세라 그러잖아요.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케이스도 그런 거 아닌가요? 대표적이죠. 이 가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가족 간의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를 선점해서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탄탄한 네트워크로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주로 결혼을 하게 만들었죠. 아무리 그 사세라고 해도 근친혼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유럽 왕족들의 그 초상화 말고 사진들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맞아요. 나라 왕인데 되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1차 대전 당시에 영국 왕과 러시아 황제가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가까운 친척까지는 아닌데 정말 서 있는 모습 보면 옷만 다르게 입고 있는 두 사람처럼 보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이게 그 턱으로 좀 유명합니다. 합스부르크의 턱.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의 시녀들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약간 근친혼 때문에 그런 네. 얼굴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게 순혈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병이 생겼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순혈이라는 게 유전병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러 피가 섞이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근친혼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계속 누적이 돼서 점점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친혼을 하니까 만약에 섞였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된 후손이 나왔을 텐데 부정교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뭐 불임까지 오고 정신병까지 오니까 후손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좀 잘 그려준 거래요. 실제로는 아래턱 위턱이 맞지 않아서 침을 막 줄줄 흘리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림엔 그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턱이 약간 나오는 거래만 그렸지만 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흡착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걸 봤는데 약간 유전이랑 관련이 없지만 인공지능 요즘 계속 데이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외부의 것들을 계속해서. 네, 계속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넣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넣으니 완전 쓰레기가 나온다. 편향돼버리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다양성 확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살면서 유전, 유전자 이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진짜 내 유전자가 일로 다 갔구나, 흐뭇하구나, 뿌듯하구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철학적인 내용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시중에 예,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이 10억, 20억 이렇습니다. 크리스퍼로 유전자를 편집해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를 활용한 치료제가 승인됐습니다. 한 명당 치료비가 우리 돈 26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혜택받는 건 극소수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작가님,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나 소설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 낸시 크레스라는 미국 작가가 쓴 그 허공에서 춤추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중단편 소설집인데 거기에 스페인의 거지들이라고 하는 그 중편 소설을 보면 불면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불면인, 네. 잠을 아예 안 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지능을 개선하지 않아도 더 뛰어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이 시놉시스는 뼈대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관점에서 특권층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입장과 평범한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왜 미움을 받고 있고 근데 태어나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들을 윤리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폭넓게 담고 있고 특권과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담고 있고 SF는 그런 성찰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 하나가 진짜 잘못된 생각으로 엉뚱한 짓 했다가 이게 뭐 굉장한 돌연변이를 맞아. 만들어내서 지구 자체를 주라기 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에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게 생기면 일단 좀 삐딱하게 보는 편이잖아요. 저 어릴 때도 신용카드 쓰면 뭐 큰일 나는 분위기였어요. 빚쟁이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신용카드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전자를 바꾸는 것도 언젠가는 좀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까요? 그 1960년에 미국 FDA에서 이제 새로운 약을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그 약이 20세기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명칭을 얻었거든요. 혹시 무슨 약인지 추측이 되시나요? 이런 게 꽤 있지 않나요? 50년대요? 60년에. 60년대? 네, 오래된 약인데 60년대면 우리가 알고 발명품. 있는 미국 약이 뭐 아스피린 아니면 타이레놀이지 뭐. 인슐린? 그 약의 이름 노비드라고 하는 피임약입니다. 아. 근데 그 피임약이 개발됐을 때만 해도 사실 엄청난 사회적 반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죄라고. 아 그렇구나. 낳아야 될 생명을 억지로 못 낳게 하는 거니까. 그러네, 네. 그러네. 1970년대에도 이 시험관 아기랑 관련된 기술이 나왔을 때 모두가 이거는 말이 되나?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걸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은 뭐 너 얼려놓는다는 뭐 이런 얘기 그쵸. 막 하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탄생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분. 네, 이제는 40번째 생일을 맞이하셨고 두 아이의 어머니시죠. 지금은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하면은 위기가 있는 부부들에게 큰 한 줄기 희망입니다. 실제 시험관 아기로 많은 아이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네, 유전자 편집도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법이 좀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좀 잘 짜여져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